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제 자리에 앉아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영상을 올릴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뭐냐면, 조지아에 사시는 이제 한인 부녀 버블티 가게 사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의 한 유튜버가 경찰에 바디캠 영상을 올리면서 한국인 유튜버들과 뭐 뉴스에서도, 언론에서도 막 보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영상을, 그 채널을 팔로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올라오자마자 봤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논란이 되겠다 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영상을 나도 한번 올려볼까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아 이거 너무 개인정보인 거예요. 너무 얼굴 다 노출이 되고, 특히 여자 의사분, 아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대부분 다이 아저씨 연세가 꽤 있으시더라고요. 65세였나 68세였나 아무튼 간에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한인 이민 1세대이신 거예요. 미국에 와서 이제 목사님을 하셨나 봐요. 목회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신 거 같은데, 이제 버블티 가게에 갔나 봐요. 버블티에서 뭐 녹차 뭐 버블티를 시켰는데, 집에 와서 먹어보니까 이게 너무 쓴 거야. 그래가지고 이 전화로 뭐 젠틀하게 얘기했겠죠. 뭐 이렇게 쓰다. 그건 몰라요,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랬는데 딸이 같이 옆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 들었는데 굉장히 불친절하게 응대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저씨가 열받아가지고 그 매장에 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론 음식을 잘못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음식점에서 뭐 음료점에서 당연히 뭐 실수로 뭐 파우더를 더 넣거나 뭐 이렇게 할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근데 이제 이 아저씨가 그 불친절한 응대에 열받아가지고 가신 거죠. 근데 거기 가서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아저씨가 그 매장에 가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근데 사실 그 매장 직원 말만 경찰은 듣고 뭐라 그랬냐면은, 이 아저씨가 음료를 마시라고 해보면서 강압적으로 이걸 안 마신다고 하니까 미친년이라고 하면서 음료를 자기한테 던질 것처럼 위협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그뭐 증인이 없어요. 당연히 그 매장에 있는 직원들은 자기도 직원들 편들 거란 말이에요. 제 장사해본 입장에서 당연히 그래요. 이런 일이 사실 발생하면 안 되지만, 뭔가 이 잘못된 응대로 인해서 고객들이 음료 가격 얼마 합니까? 10불도 안 하잖아요. 근데 감정 문제로 번지면은 금액이랑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 열받아가지고 경찰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금액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당연해요. 이거는 그냥 이성적인 관점에서, 이성적인 사람이 이성적인 상태에서 볼 때는 이 아저씨가 애처럼 구는 거예요. 경찰들이 너왜 자꾸 다큰 어른이 애처럼 구냐? 예? 음료 하나에 인생이 더 중요한 게 많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경찰들은 이성적인 상태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사자가 아니니까. 근데 이 아저씨는 그 불친절한 응대에 열받은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전화 응대부터 잘못됐고요. 그래서 갔는데 뭐 마시지 않은 건전 충분히 이해해요. 그 당시가 2년 전이니까 코로나가 끝나갈 무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는 가요. 당연히 마시지 않겠죠. 이 고개 가져온 음료를 누가 마셔요. 그쵸?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죄송하다라고 하고, 음료를 잘못한 건 맞잖아요. 엄청 쓰니까 이 아저씨가 그렇게 얘기했겠죠. 평소에 자주 가던 음료집이었겠죠. 그랬는데 이 거기서 뭐 이제 좀 불친절하게 퉁명스럽게 막 바쁘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을 수 있고, 아니면 좀 겁이 나가지고 여자 매니저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 대응을 했을 수가 있어요. 당황해가지고 뭐 환불이나 음료 교환해주겠다라는 얘기를 못했다고 자기 입으로도 얘기를 했어요, 매니저가. 당황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이제 변명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얘기를 했으면 이 아저씨가 그렇게까지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막 경찰들한테 이 매니저가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경찰들이 오니까 환불해드릴까요? 뭐 음료 다시 제공해드릴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더 열받죠. 자기가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는 얘기 안 하다가 경찰들이 오니까 얘기를 하니까 거짓말이라고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그 아저씨가 뭔가 이렇게 위협적인 동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이 그 사실 CCTV로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 아저씨가 그냥 일방적으로 너무 몸매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2년 전의 일로 완전 대한민국 전 국민의 쌍욕을 쳐듣고 있는데, 아, 저는 일방적으로 이 아저씨를 욕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 아저씨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너무 감정적으로 대처를 했죠. 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이 감정적인 거 씨알도 안 먹히거든요, 진짜. 경찰들 보세요. 진짜 잘못하면은 총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상황이 이제 막 경찰이 막 위협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억울함이 있었을 거예요, 이 아저씨도. 그래서 저는 이 퍼지는 이 유튜버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아주 그냥 그 같이 시청하시죠 하면서 다구리 치고 있더라고요.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일방적으로 저희 영상이 일방적인 영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아저씨 열받은 상태에서 경찰들 왔고 뭐 아이디 보여달라는 아이디 안 갖고 있어. 그래서 딸을 불렀는데 뭐 딸이 뭐 마침 직업이 의사였던 거예요. 뭐 딸이 이제 아버지 예, 말을 통역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가족인데 같은 편이잖아요, 당연히. 해줬는데 예, 아주 같이 쌍욕을 먹고 있죠. 뭐 의사는 다인 줄 알고, 뭐 의사가 뭐 대수냐, 뭐 해가지고. 예, 저는 근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뭐 상대방이 뭐가 뭐 부자면 다야, 예쁘면 다야, 뭐돈 많으면 다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지심에 그런 말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게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사실은. 그거를 투사시키는 거죠. 아무튼간에 저는 그 의사분들도 마스크도 벗어가지고 얼굴 다 노출되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CCTV 정말 아니면 그 목격자, 고객이 정말로 이분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했는지 뭐 언성을 높였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성격을 보니까. 근데 굉장히 억울함도 많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를 올려놓고 다들 다구리 치고 있더라고요. 전 그래서 나라도 이 아저씨의 편을 들기보다는 편드는 건 아닙니다. CCTV 영상이 공개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저씨도 억울한 게 굉장히 많아 보인다. 이게 사람이 여러분들을 다 이성적인 상태에서, 감정의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이 아저씨가 당연히 잘못했다고 보일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아저씨의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래 보니까 와, 억울함이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버블티 가게가 사실은 그 평이 안 좋대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 아저씨가 그 법원에 이제 참석할 때 이제 그 법원 참석 티켓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진술을 할때그 증거 자료를 캡처해 가지고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음료가 뭐 10불도 안 하는데 그거 가지고 버블티 한잔 때문에 이렇게까지 뭐 경찰 출동하고 뭐 경찰 미국의 인력 낭비하고 뭐 이럴 수 있냐라고 하는데, 사람 사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감정 문제입니다. 감정 문제로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 10불, 이성적으로 10불 생각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10불, 1000불 뭐 그런 금액의, 절대 금액 때문에 뭔가 큰 일이 발생한다기보다는 사실 감정 문제가 우리가 인간사를 살면서 벌어지는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이 뭐 매니저인데 그거를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쫄아가지고 아저씨가 먹으면 아 죄송한데 뭐 이렇게, 저도 물론 그 상황이 되면은 또그 매니저도 감정이 뭔가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양쪽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일방적으로 저는 바구리 당하는 이 가족분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뭐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벌금 정도 맞았겠죠. 근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댓글로 뭐 갑질한다느니, 한국의 그 꼰대 갑질을 뭐 미국 가서도 한다느니, 특히 한인 상대로 한다느니, 뭐 이런 얘기가 뭐 일부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아저씨 이민 1세대야. 근데 우리가 다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더 여유로운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세대 간의 이해를. 예, 뭐 지금 우리가 그 아저씨의 모습들을 보면은 뭐 꼰대 같고 뭐 갑질하는 것처럼 볼수 있는데, 또그 상황에 그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또 어떻게 이 젊은 여자가, 그쵸? 나이로 누른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이게 한국인 정서잖아요, 한국인 정서. 근데 그게 지금 요즘 젊은 사이에서 이제 약간 시대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연히 잘못돼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꼰대라는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로 표현을 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참이 세대 간의 그 차이를 이해하고 뭔가 그런 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영상에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제 직원 중에 윤진이라는 애가 있어요. 저랑도 나이 차이가 뭐한 10살 넘게 차이 나는데, 그 동생 같은 경우에는 제
첫 공채 직원이었습니다, 제 회사.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예의 발라요. 그래서 어딜 가든 사랑받아요. 정말 뭐 얘의 뭐 엄청난 뭐 지식이나 능력이 뭐 능력이 엄청 막 탁월하진 않은데 사람들한테 항상 상냥하고 예의 바르고 어른들한테 잘해요. 그래서 좋은 기회들이 엄청 많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냥 누구한테 잘 보여가지고 뭔가 기회를 얻기 위해서 잘 보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누군가한테 조금 뭐 아부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상냥하게 대하고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거를 저는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 기회라는 거는 정말 젊은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한테 줄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근데 뭔가 이미 세살 많이 살아보고 뭔가를 이루고 크게 그랬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런 분이 많잖아요. 나이만 봐도 훨씬 많이 살면서 많은 것들을 해왔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봐줄 수 있는 그런 게 기회라는 게 훨씬 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와, 이런 세대 갈등? 댓글들 보면은 젊은 친구들이 뭐 이제 꼰대니, 뭐 개꼰대니, 뭐 갑질이니,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이런 시대착오적인 행동을 미국 가서도 하고 있냐. 그리고 영어도 개 못한다. 막 이렇게 무시하는데 뭐그 정도면 저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아저씨의 영어를 보면서 뭐 그렇게 1세대인데 1세대 때 먹고 사느라고 자식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냥 미국 가면은 영어가 자동으로 늘고 자동으로 막 샬라샬라 할수 있고 유창하게 굉장히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착각이고 외국어를 공부를 1도 안 해본 분들이고지만 외국에서 산다고 영어가 여기서 태어난 애들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딸이 유창한 영어로 잘 번역 통역을 해준 것뿐이에요. 이 딸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따님분을 욕하지 마세요. 이 정말 우리 같은 한국인으로서 그 정말 경찰이 딱 왔을 때 메이저 울지 그러면 당연히 메이저 피해자로 보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무튼간에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같은 한국인들끼리 이렇게 한국인들끼리 그 아저씨 따님과 그 메이저 분들 둘다 영어로 막 샬라샬라 얘기를 하는데 참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좀 안타까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이 아저씨한테도 유튜브 하라고 하고 싶어요. 이번 기회에 완전히 스타 됐잖아요. 네, 노이즈가 빵 떠가지고. 그래서 진짜 한번 자기가 그 상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답답할 것 같아. 물론 2년이 지나서 잊어버리시겠지만 상당 부분. 근데 다시 이 영상 때문에 그안 좋았던 기억들이 다시 되살아날 것 같아서 네, 조금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 아저씨가 뭐 잘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이제 공개되지 않은 CCTV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아저씨가 그냥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그 위협적으로 느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아저씨 성격을 봤을 때제 생각에 만약에 진짜 음료를 던질 그걸 했으면 던졌어요. 굉장히 불같은 성격이시더라고요. 저는 영상을 첨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저의 사건에 대한 저의 의견을 나누고 싶었고요. 예, 세대 간에 조금 다 우리가 살아온 환경과 그런 모든 자원이 다 달랐잖아요, 경험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범퍼 같은 거를 예, 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냥 욕하고, 내가 모르면은 내가 이해가 안 가, 그거는 다 적이야. 이럴 필요 없잖아요. 나 이해 안 가는데 그냥 이해 안 가는 상태로 그냥 둘수 있잖아요. 근데 막 이해가 안 간다고 막 공격하고 쌍욕하고 이럴 필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해 안 가는 게 살면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 와이프도 저를 이해 못 하고, 저도 와이프를 이해 못 하는 분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